다시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이 펀트 한번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혜성이 좀 앞으로 진로 시켜주려고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에 타석들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한번 중요할 때 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 딱 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세 번 묻힌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투수가 일단 공이 빠른 공이 좋다고 이제 전력 분석 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혜성이 앞으로 보내주려고만 짧게 치려고 했는데 좀 코스가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좀 철없이 세웠던 거는 그냥 한 100경기 정도 이제 출장이나 이제 1군 등록이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딱히 없고 이제 경기 나갈 때마다 이제 팀에 피해 끼치지 않고 이제 이기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. 일일비하지 않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앞 타석에 좀 결과가 안 좋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원래는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있고 다음을 좀 준비하려고 주변에서 이제 코치님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. 잠을 최대한 꾹꾹 눌러서 많이 자려고 하고요. 그러니까 늦게 자더라도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고 하고 네. 아 그거 SNS에서 이제 매일같이 볼 때마다 뜨더라고요. 근데 그날 이동일이었는데 그냥 귀신같이 저도 모르게 흘려가지고 샀거든요. 오자마자 진짜 잘 되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바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3일 갔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보다 피지가 많이 없더라고요. 제가 항상 그 오일로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좀 제 자신한테 좀 뿌듯했습니다. 저는 세수할 때마다 좀 클렌징 오일을 해서 이제 코에 클렌징 오일을 좀 하는 편이고요. 스킨 로션 같은 거 묻어있는 패드로 얼굴 좀 닦아내고 이제 수분 크림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. 딱히 관리는 안 하는데 감사합니다.